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Boomy World. Yo, everybody, boom up, it's Boomy, microphone check. Yo, let's Boomy go, 참지 마, 다 같이 소리 질러. 왕곡은 거부한다.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치고 빠진다. 질러, 질러 가요제. 자, 이름은 가요제지만요, 그냥 짧고 굵게 부르고 빠지면 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왕곡 부르면 너무 바빠요. 에, 그냥 그 포인트만,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쭉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대신 노래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박자, 음정, 눈치, 위트, 센스, 유머 다 있어야 돼요. 자, 2부의 지정곡은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인데요. 오늘의 지정 파트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나의 마음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슬픔의 줌. 이 부분. 자, 어느 정도로 긁어 내려갈지.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현진영 씨가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얍얍얍얍얍.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분당 현진영 씨? 네, 네, 맞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38살이고요. 분당에 사는 현진영입니다. 아, 저보다 이제 한 살 동생이네요. 네네. 네, 친구지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잠깐 거의 그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 네, 회사에 나와 있고 지금 안전한 이제 차 안에서 제 본인만의 네. 시간을 좀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예. 예. 저 혹시 저기 박자 맞히는 거 켜놓으신 건 아니죠? 띡똑 아, 네. 띡똑. 예. 네네. 자, 이제 노래를 긁어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뭐 현진영 씨 노래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하죠. 아, 그래요. 지금 약간은 좀 떨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상기돼 있어요. 네. 예, 예. 제대로 한번 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분당 현진영 씨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질러 가야죠. 시작합니다. 슬픔의 짠 나의 마음 이제 잊고 싶어. 실패. 자, 오토 굿바이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분당의 현진영 씨에게는요 기본 선물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얇게 나왔어요. 슬픔의 짬. 그리고 본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잊고 싶어 긁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좀 얇게 나왔어요. 좀 굵게 긁어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참가자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되신 거예요. 대박.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천안에 사는 37살 JYP입니다. 어디 사신다고요? 천안이요. 아, 천안에 사는 우리 네. JYP님? 네. 예, 그렇습니다. 어디 뭐 동굴 속에 계신 건 아니죠? 지금 좀 울리는데. 아, 차에 있어요, 지금. 아, 차에 있군요. 예, 목소리 네. 좀 크게 좀 부탁드리면서. 네. 현진영 씨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좀 긁으신 분이. 네. 좀 트러블이 났어요. 네, 좀 잘못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기본 선물만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냥 긁어만 주셔도 기본 선물 나갑니다. 편하게 긁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노래, 음악 주세요.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제 잊고 싶어. 전화! 오, 성공! 이야, 제대로 긁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할 때는 본인도 모르게 이제 긁고 싶은데 그걸 절제하면서 깔끔하게 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 천안에 JYP 목 좀 괜찮아요? 아, 목 친 것 같아요. 예, 예, 요거 긁고 나면은 유리목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쉬거든요. 네, 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분 제 참가번호 3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한번 가볼 텐데요. 아, 이분이 이제
별명이 들어왔어요. 하도 잘 긁어서 별명이 MC 효자손이라고 합니다. MC 효자손. 예. 좋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엽. 엽대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잘 긁을 수 있겠나요? 긁는 건 자신 있습니다. 아, 근데 앞서 분당 현진영 씨가 목소리가 좀 얇게 나와가지고. 아, 얇게요? 예, 실패가 됐는데 지금 효자 손님도 아,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에요. 아, 노래 부를 땐 또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이야,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뭐야, 잠깐 차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 뭐야라고요? 차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 예. 추임새가 있네요. 지금 그 뭐야? 저기 차 안에서 쉬고 있었어. 자, 당황하지 말고 효자손 씨. 네. 예,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과연 효자손 어떻게 부를지 음악 갑니다.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제 잊고 싶어. 실패. 슬픔의 잠 이런 걸 잘했는데 이제에서 원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잠 나의 마음 이제 너무 그 부분에서 또 얇게 본인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기본 선물 드릴게요. 1번 3번 참가자는 기본 선물, 2번 참가자 천안의 제이아피님께는 또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참가하실 우리 여성분들 지정곡을 이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여성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목을 풀어주셔야 돼요. 과연 어떤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의 지정곡 들려주세요. 아, 진주의 난 괜찮아. 잠깐만, 여보세요? 예. 이거는 진주 씨도 안 돼요. 진주 씨가 이거 내가 알기로 녹음실에서 이틀 밤 새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애드립 부분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뒤에 애드립 부분. 자, 다시 한번 진주 씨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자,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돌고래가 와서 피처링 해준 것 같은 요 느낌. 자, 여러분, 아, 지금 떨고 계시는 거 알아요. 예, 연실씨 이걸 하라고요? 난 포기. 자, 포기는 배추 살 때나 하는 거고요. 자, 그 포기하지 마시고 창작도 가능합니다. 창작도 가능해요. 창작도 가능하고, 아, 약간의 뒷부분에서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쭉 뽑아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노 하고 돌고래 소리 나와야 되고요. 아, 뒤에는 애드립으로 쭉 하셔도 됩니다. 안 돼요, 너무해. 안진경 씨, 저희가 딱 짜여진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했다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성팀은요, 진주의 난 괜찮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노래 뭐 앞부분 뒷부분 할 필요 없어요. 딱 요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들려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샵 1077, 샵 1035, 담은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열려 있고요. 진로가요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랑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 나는 어디 진주다, 어디 사파이어다, 어디 루비다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기 자랑 쫙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를, 격한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2부 마지막 무대 핑클의 무대입니다. 진주가 아닌 루비. 자, 대한민국 진주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연하죠. 자, 오늘 최고의 애드립을 보여주신 분께 질러가야지 당연히 큰 선물 걸려있습니다. 연결만 돼도 기본 선물, 성공하면 큰 선물.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Boomy World. Yo, everybody, boom up, it's Boomy microphone check. Yo, let's Boomy go, 참지 마. 다 같이 소리 질러. 근심 걱정 다 접어두고 다 함께 질러봐요. 여기는 질러 가요제. 3부에서도요 질러가요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지정 파트는요 진주씨의 난 괜찮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일산 돌고래, 완도 돌고래, 역삼동 흑진주, 시흥 진주, 인천 사파이어 블루도 오셨네요. 예, 수유역 8번 출구 진주. 야, 이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수원 터키성님, 예,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신청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5104님, 형, 제발요. 회사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른 돌고래 소환해주세요. 난 괜찮아. 한다혜씨, 그래서 진주 언제 와요? 예,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여러분의 진주. 과연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지 질러가요제 오늘의 문제 그 부분 들려드립니다. 자, 진주 씨도 컨디션이 진짜 좋을 때만 이 소리가 나온다라고 한 그 부분. No, no. 그러니까 약간의 긁었어요. 루이 암스트롱 긁다가 조수미 씨로 바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재탄생시킬지. 자, 선물, 큰 선물 걸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 사는 강남의 진주 강진입니다. 아,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요. 혹시 그 어떤 일 하시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나요? 아니, 아직 얘기는 없어요. 야, 목소리 자체가 네. 굉장히 예, 매력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그 상황이 네네. 쉽진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평소에 뭐 주변에서 네네. 노래 부르면 뭐라고 좀 들어요? 노래 잘한다, 뭐 가수다, 네가 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어딜 나가요? 네. 뭐 미스트롯이나 이런 곳이요? 어딜 나가요? 일단은, 네, 일단은 하시고 아직까지는 나가지 네. 마시고요. 네. 네, 한번 느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준비되셨죠? 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흑진주 과연 난 괜찮아의 그 막 질르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애드립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음악 주세요. 실패. 이 부분은 좋았는데 하이 부분에서 너무 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마 해서 정확한 디테일이 좀 안 살았던 것 같아요. No, 이 부분은 1등이에요. 1등. 이 부분은 최고였는데 뒤에 그 돌고래 소리가 좀 안 들렸어요. 예, 그리고 너무 짧게 끝냈습니다. 애들이 좀 더 갔으면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역삼도 진주님께도 선물, 기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나가지 마세요. 어디든 대회든 아직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두 번째 참가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대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죽전에 사는 백진주예요. 죽전에 사는 백진주님.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뭐 컨셉을 잡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야? 뭐 매운, 네, 맞아요. 네. 뭐 매운 거 드신 건 아니지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차 안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뭐 차 안이라면 뭐 자신 있게 뽑아낼 수 있겠죠. 좀 전에 네. 그 역삼동의 흑진주님이 네네. 그 하이톤에서 너무 가까이 붙이다 보니까 소리가 네. 막 뭉개졌어요. 네. 노래 부를 때 살짝 좀 떨어뜨려도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러면 백준진님 도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도전! 갑니다!
성호입니다. 하이가 완전히 살았어요. 하이가 앞에는 나 무슨 뭐 전화 왔는 줄 알았어요. 네, 진동인 줄 알았는데 헝헝헝. 원래 이 가성이나 하이가 잘 나와요? 아닙니다. 오늘 붐붐 파워에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성공하셨고요.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보통 노래 부르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얼굴만 빼면은 하도 되겠다고. 아이, 기르지 마요. 예. 너무나 잘하셨고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진주님, 축전의 백진주님은 성공을 하셨고요. 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정답이 없어요. 애드립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대요? 엽대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진의 흑진주 지영박 인사드립니다. 당진의 흑진주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박지영인데요. 지영박이라고 잘... 쓰고 있어요. 박지영인데 지영박으로 쓰고 있다. 네. 좋습니다. 영박 씨. 아. 영박 씨? 네네. 예예예. 그 당진은 이제 흑진주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그 평소에 좀 노래 좀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혼자 노래방 가서 3시간 안 쉬고 부를 수 있죠. 어떤 스타일 노래 좋아해요? 뭐 자자 느낌이에요? 아니면 발라드 느낌이에요? 모든 장르를 다 섭렵했죠. 아~ 저 혼자 스스로. 아 그래요? 애인 있어요? 이런 거 혼자 부릅니까? 아 그거는 이제 너무 청승나져서 이제 한물 갔죠. 조금만 부탁드려도 돼요? 애인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저기 흑진주님 음을 너무 낮게 잡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자기애가 좀 강한 우리 지영박 씨. 영박 씨.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죽전의 백진주님은 큰 선물 받아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확히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너무 큰 목소리일 때는 살짝 떨어뜨리는 것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영박 씨는 어떻게 뽑아낼지 도전을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갑니다. 와 1위. 와 1위입니다. 1위. 아 정말요? 와 나 깜짝 놀랐네. 기침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돌고래가 좀 약해요. 아니요. 정확히 설명서대로 루이 암스트롱님이 오셨다가 조수미 씨로 연결이 됐습니다. 와, 앵콜 한번 다시 만나봐도 되겠나요? 앵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영박님 앵콜 무대입니다. 주세요. 와, 힘이 있으시네 노래에. 전화. 노래 좋아해요. 저는 합격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박 씨, 우리 영탁 씨가 있다면 당신은 영박이 있다. 아 대단합니다. 수상 소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 누구와 함께 하고 싶나요? 이 영광 제일 먼저 저희 가족들에게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저 많이 예뻐해 주는 남편 홍기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사랑한다고 한 말씀 해주셨고 끝으로 진주 이행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진짜는 주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노잼. 진짜는 진짜는 주변에 없습니다. 주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되게 약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보여줬어요. 약한 부분 보여줬고 네. 우리 지영막님 감사드리고 부모파 어떻게 즐기고 계시나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네네. 출근을 하는데 당진에서 안양까지 왔다 갔다 그래요. 오 멀리 왔다 갔다 하시네. 네, 늘 퇴근 5시에 하는데 그때 항상 듣거든요. 그냥 일 없이 왔다 갔다만 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아 제
그러니까 원래 안양에서 일을 했는데 네.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려고 했다가 지금 너무 멀어져서 이제 조율을 해서 안양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됐죠.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버스 못 타고 자가용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네 분분파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또 이게 모든 한 가지 잘하시는 분들도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 차원에서도 우리 영박 씨를 못 보내고 배려를 해주시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당진과 안양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우리 영박 씨께 앞으로도 부모파가 옆에서 큰 도움을 대드리겠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부모파 화이팅. 화이팅. 네. 대단하네요. 예, 이화선 씨가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개성이 넘나 뚜렷해요라고 문자 주셨고, 늘봄 씨가 또 문자 주셨습니다. 늘봄 씨, 대한민국 진주가 여기다 모였구나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현상희 씨,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렇게 웃어보긴 처음입니다라고. 예, 상희 씨가 또 문자 주셨습니다. 보람 씨는요, 회사에서 듣기 너무 힘드네요. 웃겨서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도전해 주셨고, 특히나, 마지막에 도전해 주신 영박 씨 같은 경우에는, 와, 확실히 색깔 차이를 줘가지고, 아마 진주 씨도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놀랬을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제5회 질러가요제는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제6회 질러가요제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3부 끄고! 조성모의 무대입니다. 너의 곁으로. 난 몰랐죠. 너무 이리 난 말야 너의 하얀 웃음 에러, 에러, 에러.